제주에 무사증으로 입도한 뒤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중국인들과 이를 도운 브로커 등 1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도주한 40대 중국인 브로커를 쫓는 한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항 여객터미널, 여객선을 타기 전 승객들의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. 그런데 이때 직원이 한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. 위조한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적발된 겁니다. 지난 1월 신분증을 위조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려던 50대 중국인 남성과 30대 한국인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. 적발된 중국인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지 며칠 만에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 외국인청, 경찰 등과 4개월 동안 협력 수사를 벌여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과 브로커 등 모두 1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이탈을 시도하다 검거된 중국인 9명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기 위해 SNS로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. 이후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. 검거된 브로커 4명은 한 사람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천여만 원 정도를 받고 신분증 위조와 여객선 승선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은 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분증을 위조했는데 심지어 한국인 신분증을 위조해 한국인인 척 승선검색 개찰구를 통과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도주 중인 중국인 브로커 한 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